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. 지난달 초부터 삼성전자 매도세를 이어온 외국인은 오늘까지 26일간 순매도하며 역대 최장 매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. 외국인은 지난달 3일부터 오늘까지 26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습니다. 이 기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합니다.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엔비디아 납품 우려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.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10조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는 2.46% 하락한 59,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